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 사랑 기부제로 제주에는 지난 석달 동안 3억 원이 넘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이 같은 성과 속에 아쉬운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1호 사업인 숲 조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고 지방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고향 사랑 기부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세액 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주에는 모두 3억 1,4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기부 자료를 공개한 지자체 가운데 전국에서는 전북 임실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모금액입니다. 모두 1,900여 명이 제주에 기부했는데 하루 평균 22명이 350만 원을 기부한 셈입니다. 기부 금액별로 보면 전체 82% 이상이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을 납부한 기부자는 22명입니다. 지역별 기부자를 살펴보면 경기도와 서울에 50%가량으로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기부액이 30% 수준으로 제공되는 답례품으로는 감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돼지고기와 탐나는 전, 갈치순으로 선택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을 겨냥한 홍보 전략과 함께 제주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기금 사업도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석 달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고향 사랑 기부금 1호 사업인 숲 조성의 아쉬움을 표하며 어렵게 모아진 기부금인 만큼 사용처 발굴에 보다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결국 숲 조성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부숲은 저는 우리 도정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기금 가지고 거기 숲조성 사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기금은 그야말로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전국 2위라는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제주 고향 사랑 기부제. 제주 기부 동참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모색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